기재사 아버님 김용달 거사님. 네. 그럼 언니고 동생인가? 네. 네. 어디 살아요? 대구. 보살님은? 태화동 살고? 보살님은 멀리서 오셨네? 네. 오늘은 김용달 거사님, 네. 기재.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어요? 13년? 아, 13년? 꽤 되셨네요. 영가님의 기일 기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일 기재사를 잘 모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기재사를 그럼 보살님은 그럼 언니시네? 그러니? 둘째 언니, 셋 막내시고 네. 반가워요 보살님 거기 앉아 계세요. 네 다리 안 좋으시니까 거기 계세요.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롭게 사는 것과 눈 감고 그냥 부정부패를 인정하고 사는 것과 그리고 저지르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사는 것은 분명히 다르죠. 이렇게 돌아가신 아버님을 추모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기제를 지내드리는 건 정의를 효를 행하는 걸 할 수 있어요. 회사에 부정부패가 있으면 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뭐 부조리를 신고하거나 아니면 뭐 그걸 척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런 것도 정의롭게 좀 정의도 강한 게 있고 순한 게 있겠죠. 저 뭐 아직까지는 제사를 모시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강한 건 아니고 순한 거 정도죠. 남들 아무도 안 모시고 제사 지내봐야 아무 필요 없어. 모시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밖에 되지 않아. 그럴 경우에 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계속 지낼 거야 라면 정의를 강하게 행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내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는 돼. 한 2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지내는 건 역시 좋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정의를 행하는 게 순한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가 보니까 남들이 안 지내네? 뭐 그냥 나도 안 지내. 어느 순간에 슝 나도 모르게 이제 뭐 안 지내고 살아도 별 문제 없더라. 뭐 부정부패가 저 회사에 많이 있어도 황룡사의 부정부패가 있는데 이 황룡사의 부정부패를 눈 감으면 안 되지. 스님을 탄핵해야 돼요. 저런 스님이 있으면 황룡사가 망해요. 그러면 강하게 이렇게 주장을 하면 정의를 강하게 하는 거죠. 그래도 황룡사 스님이 지금까지 부정부패가 있어도 이만큼 해냈잖아. 그래 그 정도는 그냥 눈 감고 지내야 이러면 이제 눈 감고 이런 거죠. 근데 부정부패가 과도해서 이제 부모님을 욕할 경우는 없지만 이렇게 남이 지내는 것까지 못 지내게 멀쩡하게 제사 잘 모시는데 야 그거 다 필요 없더라. 그거 해서 뭐해? 막 욕을 하고 욕까지는 안 하겠지만 못하게 막 방해놓고 하는 방해놓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어 초치는 사람이 있어. 아이 그 대구에서 여기까지 올라니까 그 아버님한테 몇 번 빠져도 괜찮아 바쁠 텐데 그걸 내가 밥 사줄 테니까 밥 사줄 테니까 나 점심 같이 내가 맛있는 게 사줄게 가지마 이렇게 저지를 수도 있잖아. 옆에서 나쁜 거 꼬임을 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어쩌다 보면 내가 정의롭게 살 때도 있고 눈 감고 살 때도 있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살 우리 선배들도 다 빼먹었는데 내가 부장되면 옛날에 였을 땐 내가 부장되면 절대 우리 회사에 횡령하지 않으리라 이랬는데 내가 부장되니까 어때요? 내가 안 빼먹으면 바보 같잖아. 남이 하는 거 나도 해야지. 이거 들킬 이거 안 들켜. 부정부패를 저지르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정의를 행하다가 그 잘못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화를 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돈을 잃거나 감옥 가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거나 정의를 행하다가 잘못되는,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는데 정의를 행하다가 오히려 안 좋게 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니까 꼭 정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정의롭게 살아서 뭐해 그러면서 점점 눈 감게 되죠. 부정부패가 있어. 우리 회사에 부정부패가 있어도 어떻게 하겠어. 내가 월급 받으면서 살려면 할 수 없지 뭐. 절에 황룡사가 부정부패가 있어도 다른 절보다 나은 것 같다. 그 정도 부정부패 뭐 다른 절보다 나은 것 같다. 아니 그냥 뭐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눈 감고 살 수도 있죠. 어느 것이 맞을까요? 또 부정부패를 저질렀는데 그렇잖아요. 그 부장님이 뭐 돈을 횡령을 어마무시하게 뭐 은행에서도 내 걸 횡령을 해 막 이렇게 절에서도 스님이 뒤에서 뭐 이제 하여간 이상한 짓들을 해. 근데 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이거 문제야 이게. 부정부패 나쁜 짓을 하는데 저 잘 살아. 부자로 살아. 심지어 행복하게 살아. 즐기며 살아. 부정부패를 저지르는데 골프 치러 다니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막 나이트 다니면서 와 너무 행복 인생은 즐거워 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면서 너무 재밌단 말이야 이렇게 살아. 근데 회사에서 하는 일은 남한테 맨날 이제 남 다른 사람 돈 갈취하거나 아니면 나쁘고 때리거나 뭐 폭력을 행사하거나 나쁜 짓들을 골라서 하는 이런 사람인데 또 살아가는 건 야 너무 행복하다 즐겁다 이러면서 또 살아. 요 사람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엄청 많아.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눈 감고 살아야 될까요? 정의롭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은 참 화두입니다. 그러면 부처님의 말씀은 인과응보인데 우리 따님들을 보니까 우리 김용달 거사님 아버님 정말 훌륭하신 분 같아요. 다들 인상이 좋으시고 선하게 살으셔서 아버님이 그러니까 그러겠지. 그죠? 아버님이 되게 이렇게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신 거야. 몇 세에 돌아가셨어요? 69세.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착한 사람이 좀 일찍 간다고. 참. 그 오래 살으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아들, 따님 또 참 좋으시고. 그럼 따님들도 이렇게 좋으면 손주들도 참 그 예쁘고 잘생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깝다. 김용달 거사님 좀 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그렇게 착하게 잘 사는 착하게 선하게 사셨는데 그래 이제 불행한 일찍 죽었다고 불행한 건 아니죠. 이제 일찍 돌아가셨다고 불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그 생각할 때 좀 더 천수를 누리다가 90세 뭐 건강하다가 90세 이렇게 하루만 아프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이 빨리 너무 빨리 돌아가시니까 아깝다. 이제 요즘 같이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좀 그 맛있는 거 소고기도 많이 드시고 할 수 있었는데 아유 그러니까 해외 여행도 몇 번 더 보내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많이 안타깝죠. 그럼 어떻게 우리 김용달 권사님 정말 눈 감는 정도는 아니고 요쪽에 더 가까우신 것 같아 보면 선하시고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답니다. 이게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데도 오래 사는 사람, 행복하게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럼 인과응보는 안 맞는 걸까? 그래서 이제 이게 전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전생이라는 게. 전생을 생각을 해보면 전생에 공덕이 있으니까 지금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살아도 안 들키는 거지. 복이 있으니까. 복이 있으니까 신호 위반하고 숭숭숭 다녀도 안 걸리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 불법 유턴했는데 딱 걸려. 복이 없는 사람은 돌자마자 거기에
경찰에 딱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은 100번을 했는데도 100번을 불법 유턴했는데도 한 번도 안 가요. 그런데 그럼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전생에부터 지금까지 지어온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100번을 계속 불법 유턴하는 것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들키게 되고 언젠가는 되게 돼요. 복이라는 것은 복이 다하면 결국은 다 과보를 받게 마련이고 복이 있으면서 저지른 것들 있잖아요. 복이 있으면서 저지른 것들은 그게 누적되고 쌓여서 다음으로 이월돼요. 2년 되거나 2생 되거나 2생에 다행히 전두환처럼 감옥에 잠깐 갔지만 그래도 스님한테 시봉 받으면서 백담사에 잘 머무르다가 감옥 잠깐 갔잖아. 감옥 갔었나 참? 전두환 감옥 갔었나요? 간 거 같지? 갔었나요? 네.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아, 거기 갔다가 백담사 간 거죠? 감옥 갔다가? 잠깐 목이 잠깐. 또 백담사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또 잘 살았잖아. 그 얼마나 잘 살았어. 죽을 때까지 90이 넘어서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다 하니까 기분 나쁘네. 죽었어 그냥. 그래 그런 사람도 악행을 저지르다가 이렇게 아니 그 연세가 드시면 또 참회도 해야 되는데 끝까지 버티는 것도 나쁜 거잖아요. 그것도 악행이라고. 참회하지 않고 나이 들었으면 그래도 그 대국민 사과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다 우리 국민들이 착하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공은 있으니까 또 전두환 대통령이 경제 또 살린 거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대국민 사과하고 재산 환수 좀 이렇게 반 정도라도 해주고 또 이렇게 해놓으면 아이고 국민들이 다 용서하고 아이고 좋은 분이셨네라고 그렇게 할 텐데 끝까지 자기는 아무 잘못 없다고 그렇게 하고 가시니까 아이 다음 생에 지옥으로 떨어져라 지옥으로 가라 이러면서 지옥으로 갈라나 이게 이제 지금까지 지어온 공 그러니까 이렇게 공덕과 이렇게 그렇지 않은 것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인과응보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언젠가는 이 악행은 이제 그 결과를 반드시 보게 되죠.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삐쭐삐쭐 삐뚝삐뚝 본래 악 이제 악 하면 악으로 연결되고 선하면 선으로 연결돼야 되나 이건 단순한 사고고 연기는 2년생 2년멸 이걸 연기는 복작다단하죠. 내가 누군가에게 먹이를 한번 줬다고 그게 공덕이 돼서 부자가 되고 이런 일들은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가 중첩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악행을 해도 내가 이제 복을 받을 수 있고 지금 선행을 해도 내가 지금 이제 그 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벌 받았어. 이렇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막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런 인연법의 원리가 이렇게 연기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퐁당퐁당은 사실은 아니에요. 방향성은 있어요. 악행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우리에게 이런 방향, 선의 방향, 악의 방향. 그래서 이제 내가 악한 방향, 나쁜 방향으로 계속 가면 선행을 해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선행을 해도 부자가 안 되는 거야. 행복해지지가 않은 거야.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나는 악한 방향으로 나쁜 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니까요. 나쁜 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에는 아이고 부처님한테 참회해도 기도를 해도 백일 기도를 해도 천일 기도를 해도 삼천배를 해도 부처님이 들어주질 않아. 그러면 이제 아 부처님 없나? 이렇게 여기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또는 이렇게 가요. 복이 있는 사람도 복이 좋았다 떨어졌다 하고
복이 없는 사람도 복이 있다 떨어졌다, 복이 있다 떨어졌다, 복이 있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기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하락할 때는, 복이 하락할 때는 내가 선행을 해도, 기도를 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행을 해도 오히려 나빠져. 막 좋은 말을 칭찬했더니 막 상대가 화를 막네. 보시했더니 네가 나를 무시하니? 뭐 이러면서 화를 막네. 아, 내가 웃으면서 막 이렇게 봉사하러 왔더니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 아니야? 라면서 나를 막 다감다시켜. 이게 안 좋을 때는, 복이 하락할 때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복이 상승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복이 상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모습만 나타나도, 참여만 해도 어서 오세요. 이야, 훌륭하십니다. 뭐 이렇게. 그리고 참여 안 하고 결석했는데도 다 이유가 있어서 결석했겠지. 돈 회비도 안 내도 뭐 몰라. 그럼 어휴, 다 이유가 있어서 했겠지 하면서 다 감싸주고 막 그래. 참 이 원리가 참 신기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추세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추세가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추세가. 복도 추세가 있어요. 아무리 복이 계속 나쁘게 됐다 하더라도 좋아졌다가 나쁘고 좋아졌다가 나쁘고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복이 없는 사람도. 그래서 이제 때로는 복이 나쁜 일이시면서 다시 또 좋은 일이 생겼다가 또 나쁜 일.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뭐냐면 사람들은 적응을 너무 잘해요. 복이 있는 사람도 그러면 행복할 것 같지. 적응 빨리 해가지고 계속 좋은 일이 생겨도 무감각해져.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도 어떤 때는 스스로 아, 나는 박복한 것 같아. 마음이 부정적이면 누를 거 다 누려가면서 뭐 이틀이 멀다 골프 치러 다니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도 나는 복이 없어. 그럼 울고 다니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하면 남이 볼 때는. 근데 스스로 이게 복이 막 이어지 좋아지는 것도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복이 아무리 좋아도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복이 아무리 많아도 계속 추세가 우상승해서 우상향해서 복이 막 좋아도 안 좋을 때가 있는데 이때 경험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일이 계속 생겨도 가슴 한켠에는 나는 좀 이렇게 덜 떨어진 것 같고 못된 것 같고 좀 안 된 것 같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별로 안 좋게 봐. 또 이렇게 이건 또 희망적인 거예요.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좀 없어. 박복해. 나빠 그냥. 이 생은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는 거잖아요. 이 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달려가도 뒤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나쁘게 됐다가 다시 좋아지는 때가 있어요. 나쁜 것은 에이 뭐 버리고 좋은 것은 이때 긍정적인 마음이 막 생겨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황룡사 다니는 거야. 이제 다 황룡사 다니면서 황산스님한테 좋은 얘기를 막 들어.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갖고 이렇게 모든 원한을 다 풀고 이 사성제와 팔정도를 닦으면 돼. 이게 또 인생은 다 경험이지. 너에게 나쁜 경험은 너를 성장하게 하는 거야. 뭐 이런 것들에 감동해가지고 야 진짜 그런갑다 해가지고 이제 나쁜 기억들은 뭐 다 나를 공부시키는갑다 하고 그리고 좋은 기억들은 마음속에 좋게 간직하고 이게 추세가 나쁘게 계속 악하게 흘러간다 해도 사람은 적응하기 때문에 내가 긍정적이 되면 계속 안 좋은 일을 생겨도 몸도 진짜 아프고 애들도 취업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돈도 맨날 마이너스고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놀라워요. 치유력도 놀랍지만 마음이라는 것이 지옥에서도 적응하는 게 마음이라니까.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거라 해도 내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내가 거기에 대해 어떤 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나빠져도 행복할 수 있어요. 상황이 좋아도 불행한 사람도 많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황이
좋아도 나빠도 늘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용달 거사님 극락에 꼭 왕생하셨겠지. 극락에 왕생해도 그래도 또 기도는 또 해드려야 돼. 그 기도 잘 해드려서 거기서 딱 훌륭하게 관세음보살님이 되시라고 기도를 또 해드리죠. 자, 그럼 명단을 향해서 우리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